조각을 전공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커뮤니티 아트, 공공미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한 일은 카페 보스토키라는 공간을 운영한 게 가장 오래 했던 일인 것 같아요. 미술을 전공을 하고 전시 기획자, 뭐 큐레이터라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는 뭐 갤러리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서 좀 일을 했었고요. 2006년에 안양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면서 도시 안에서 이렇게 공공 디자인, 미술이 아닌 다양한 새로운 분야들이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삶을 보편적이고 이렇게 안정하다고, 안정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과연 넌 살 수 있니? 그렇지 않은 너가 추구하는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는 질문들을 계속 많이 받는데 사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예술을 하는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로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카페 보스토크라는 공간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상업적인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해화동에서 2008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독립기획자 워크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됐던 수업이었는데 2008년에 그때 만났던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만났고 그래서 저희가 해화동에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좀 처음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만나게 된 주요 멤버들이 이제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들이다 보니까 좀 미술 전시, 그런 전시 제작 이런 거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뭐 공간, 다양한 공간, 그 다음에 도시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래도 결국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툴들은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쯤에 하고 있는 게 아트페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희동에서 카페 보스토크라는 공간에서 연희동 아트페어를 했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술천에서 아트페어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부여에서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소속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트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와 좋은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3년째 같이 그 울주 영화제의 공간 디자인,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지역 협력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혼자 있으면 뭐 외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술가들의 모임은 그 지역이 좀 세련돼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당연히 모이는 걸 좋아하고 공동체를 만들기를 열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 기획자도 필요했지만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뭐 목공 일을 할 줄 아는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회사에 속해 있거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했던 이제 사실 큐레이터라고 하기까지에는 그때는 아주 그 작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던 뭐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연극 연출을 하는 스텝? 아니, 멤버? 그 다음에 뭐 극작가?
그다음에 영화 감독, 그다음에 이제 미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 예술가들도 많이 이제 저희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그냥 디자이너나 기획자 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범위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져서 요즘에는 건축가들과 협업을 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뭘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아, 그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카테고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그 뒤로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먼저 어필하고 우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보고 그다음 저의 정보들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생겼고요. 큰 기관이나 단체랑 협업이 이루어질 때 사실 당연히 예산이 크다 보니까 와 좋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많은 설득과 회의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좀 어려운 일이죠. 이번에 이제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할 때 이제 힘들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저희 그 담당자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학자들이었어요. 네. 그런 분들과 저희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많이 힘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실제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계속 회의를 정기적으로 무조건 할 날이 없어도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했고 그 회의를 기록하고 그다음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해서 서로의 그 언어상의 오해가 없게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예술적 태도를 갖고 관찰하고 발견해내고 그 발견한 것들을 이제 사회의 어떤 뭐 틈들이 항상 존재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그 틈들을 존재하는데 그 틈들 안에 저희가 발견한 것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뭐 틈이라고 그러면 왠지 이렇게 틀어져서 나쁜 거고 봉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되려 그런 틈들을 발견되면 봉합하지 않고 이렇게 쫙 벌려서 여기에 이런 틈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세상을 계속 바꾸고 뭔가 더 좋게 만들려는 것보다는 그 틈을 발견해내고 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시스템 비계를 많이 쓰는데요. 사실 시스템 비계라는 게 공사장에 다 쓰고 뭐 그다음에 저희가 뭐 무대 만들거나 그럴 때도 시스템 비계를 쓰고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재료인데 그것을 어떤 미술에서 어떤 공간을 제작하는 데서 쓴다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많이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 시스템 비계를 썼을 때의 장점은 다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저희는 이제 큰 프로젝트들에는 시스템 비계들을 써가지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식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8월 달은 좀 많이 심각한 상태가 됐었고 이때는 저도 결단을 내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저희 공동 기획팀들과 뭐 파트너들과 스태프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지 하던 걸 취소하거나 하기로 한 걸 안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는 온라인으로 어떤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화로 친절하게 계속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현장에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방식들을 조금 더 저희가 부지런하게 좀 더 바쁘게 탈작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원래 저희의 계획과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순천 아트페어를 했을 때 많이 그래도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속자들이 동접 수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 오셨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데이터는 컨텐츠는 이거는 사실 허상이잖아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상이 아니다 보니까 실상이 존재해야지 그 허상이 그 가치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변동 없이 취소 없이 연기 없이 그냥 계속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회사 같은 데에서 하지 못하는 민감한 일들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예산이 없고 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의 생각들을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눈 것들을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선에서는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계속 흐름을 타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이제 젊은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조직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결국에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독립해서 나와서 그런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을 때 아마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것들은 결국 이 사회의 다양성들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각각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스타일들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희 같은 기획자가 귀여운 프로젝트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친근한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디자이너와 작업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 요거는 좀 심각하고 그런 뭐 어려운 이야기들 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스타일에 맞는 프리랜서와 만나서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조합들이 만들어질 때 그때 훨씬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각각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책임의 총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그 책임보다 조금 더 큰 책임감의 양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책임감을 진다라는 거는 내가 대장을 해야 되고 내가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선두에 서고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마치 자기는 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협업이라는 거는 각각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람들이 계속 조율해 가면서 누군가는 약간 변화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누구는 조금 덜 하게 되고 요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 게 아니라는 거. 최저 시급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인건비 책정 비율이 30%가 넘지 않아야 되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뭐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데 이런 정부의 시스템이나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정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2년 전에 그 문화 기획자 콜로키움이라는 데를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패널로. 그때 나온 얘기가 문화 기획자라는 단어가
어떤 그런 직업이 공식화가 되지 않았기에 예산 책정에서 문화기획자 인건비를 책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사실 저도 기획 예산을 칸을 만들 때마다 왠지 죄 지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쪽에 가서 회의하는 저의 시간, 그다음에 교통비, 뭐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책정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생겨야 되고 그거부터 까서 절감해서 예산 절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책임자들이 생겨야 되고 이게 뭐 법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실제로 있는 그런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 좀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문화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인정해주지 않는데 일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저희가 그 정부 공공의 일을 한정을 했어요.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몇 개를 정해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수익률이 나는 일들과 수익률이 나지 않지만 저희 무소속 연구소에 도움이 되는 일들,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좋아하고 뭔가 무소속 연구소가 추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무소속 연구소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애정하고 그래서 빨리 진행하자는 프로젝트가 강아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강아지와 반려와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강아지도 반려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도 규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그렇게 마킹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룰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을 서로 인지하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가 한 명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계속 헌신을 했을 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프로젝트들을 하는데요.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유기견 문제라든지 그런 강아지 인권 문제로 간다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좀 분명해지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뭐 작은 뭐 동네에서 함께 산책하면서 그런 강아지도 사람도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저희가 올해 시도하고 싶은 거는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산책이 훨씬 눈에 잘 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로컬 펫의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공동체, 뭐 동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사람 중심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로컬 펫의 개념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서로 강아지와 강아지 서로 스스로도 우리 아는 사이 이런 어떤 관계성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반려 허용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반려적인 인간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온라인 게임 SNS 게임 같은 것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어떤 돈을 받거나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 무소속 연구소와 무소속 연구소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주변 분들과 함께 작은 삶에서 실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